안녕하세요. 팽기팽이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하겐다즈. 네, 아이스크림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고급진 아이스크림으로 통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긴 한데, 좀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고급 브랜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만큼 비싸진 않아요. 네. 유제품이 우리나라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유도 그렇고, 우유, 치즈, 뭐, 버터, 요거트, 네, 아이스크림까지. 우리나라는 유제품은 일단 비싸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또 미국에서 약간 또그 뭐랄까, 약간 고급지다고 가는 거가 이 하겐이라고 할때 움라우트가 있잖아요. A 위에 이렇게 점 똥똥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유제품이 낙농업이 잘 나가는 또 유명한 나라가 덴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덴마크 수도가 코펜하겐이죠. 그래서 이 하겐 할때이 하겐이 거기서 왔다는 말도 있고, 암튼 그 덴마크, 데니시, 그 다음에 또뭐 스칸디나비아, 뭐 암튼 그러면서도 이 다즈라는 거는 Z랑 S랑 같이 붙어 있는 이거는 또그 헝가리어라 그랬나? 암튼 좀 여러 가지 언어가 암튼 딱 봤을 때 어떤 언어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한국어랑 중국어, 일본어를 이상하게 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뭐라고 딱똑 떨어지게 말하기 되게 힘들대요. 이름만 봐서는 언어적으로는. 아무튼 미국 브랜드이긴 해요, 이게. 네, 하겐다즈. 네, 마카데미아, 마카다미아 넛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하는데 마카데미아 넛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영어로 막 얘기를 했을 때 넛까지 넣어야 돼요. 그 브라질 넛처럼. 네, 네, 하겐다즈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맛이고요. 그 마카데미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원래는 호주가 원산지래요. 이거는 지금 다 먹은 빈통인데, 이거는 하와이 거고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호주가 원산지인데 마카다미아는 원래는 유명한 건 지금 현재 유명한 건 하와이잖아요. 전 세계 유통의 마카데미아 유통의 90%를 하와이에서 유통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와이 여행 누가 갔다 온다 그러면은 갔다 올때꼭그 마카데미아 그 넛을 사온다기보다도 요즘에는 견과류가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다 먹어서 빈통이에요. 버려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내놔가지고 내놓기 전에 그냥 영상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고선 찍는 건데 예전에는 갔다 올때 누가 하와이 갔다 오면은 그 마카데미아 초콜릿을 사왔잖아요. 지금은 마트에도 팔고 백화점에도 팔고 다 많이 팔지만 그때만 해도 그 기내 면세품으로도 사오고 그 하와이 그 면세점 네 공항에서 그렇게도 많이 사오고 그렇게들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걔네 특산물이라서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이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주황색 바탕에 네, 이렇게 씨솔트 들어간 건데 굉장히 더 알도 크고, 네, 알이 좀 크고, 아무튼 좀더 단단하고 그래서 그걸 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직구나 이런 거 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 보면은, 이게 견과류 중에서도 마카데미아가 좀 비싼 편이에요. 다른 견과류들에 비해서. 단점이라면 비싼 거? 네. 그리고 단점이라면 이게 열량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다른 물론 견과류 다단그 열량이 되게 높은데 예, 마카데미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돼서 네,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니까 하고 먹어도 좀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 강아지한테 주면 안 돼요. 댕댕이들한테 주면은 진짜 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진짜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몸 자체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그 체구 대비해서 몇 알만 줘도 그게 뭐 어떤 것들은 치사량이 될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맞아. 그 델타를 탔을 때 델타 항공 그 미국 항공사 델타를 탔을 때 이코노미 시트를 이코노미 좌석을 타도 이코노미 좌석을 타도 이걸 하겐다즈를 줘요. 네.
델타가 좀 기내식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좀잘 나오는 편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냥 물도 딱 타면 에비앙을 딱 주고요. 딱 타자마자 에비앙을 딱 주거든요. 에비앙은 프랑스 물인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국제선에서, 한국에서, 인천에서 미국 갈때 국제선을 딱 타면은 바로 에비앙 한 병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보통 항공사에서 물을 딱 그냥 그 페트병으로 개인 그 물을, 코로나 이전이에요. 네. 코로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 페트병으로 하나씩 500ml짜리를 주는 데도 있고, 막 300ml짜리를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물 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주지 않고, 기내식에 그냥 한컵딱 나오기도 하고, 개별 컵으로, 아니면 달라 그러면 그냥 부어주잖아요. 한 컵씩 그때그때 승무원들이 부어주는데, 네, 기내식을, 아무튼 델타 기내식은 그렇게 에비앙 한병 주고,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네, 하겐다즈를 주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좀 고급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미국에서는 더 걔네 현지 우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보면은 1등급 우유 쓴다 그런 말은 없거든요. 네, 그 우유에 대해서 그 자기네들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런 좋은 더 신선하고 자기네 그런 우유를 써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사실 미국을 가보면 지역마다 되게 유명한 것들이 다 동네마다 좀 있어요. 근데 우유 좋은 우유 쓴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1등급 우유를 쓰고 있고, 그래서 크림도 그렇고, 다 우리 되게 신선한 걸 쓴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도가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본사가 뉴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대도시에서는 또 이런 브랜드 같은 게더잘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야. 배스킨라빈스 31 그것도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하겐다즈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있진 않죠. 있는 곳만 있는데 그렇게 매장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서울에서도.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이건 제가 거기 매장에서 산건 아니고 그거 어디서 샀지? 편의점에서 샀나? 마트에서 샀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편의점에도 다 깔려 있고 작은 포장으로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되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다 접할 수가 있는 그냥 그렇게까지 됐죠, 지금은? 엔젤에는 이게 되게 많이 귀했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먹어서 이제 씻었죠? 깨끗한데, 여기 보면은, 뭘 몰라도, 여기 보면 10에서 15분 돼 있잖아요. 10에서 15분 있다가 녹여서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린 잘 못하죠. 네, 이걸 잘 못하죠.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 정말 깡깡 얼어있는 걸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막 이렇게 파먹으려고 진짜 막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딱 보고서는 네, 이 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성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이거를 10분 15분 생각보다 길거든요. 10분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10분 15분 만에 밥도 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럴걸요? 밥 정말 천천히 먹는 사람 말고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파인트라서 파인트 사이즈라서 473ml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여기 있다. 어딨지 여기.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그러니까 해동 후에 재냉동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면 좀 맛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딱 받았는데 어디 미국에서 만약에 샀어요. 샀는데 이게 녹았다가 이제 다시 얼린 표시 이제 그런 티가 나면 딱 열어봤는데 안에 살얼음이 있고 막 그러면 그건 다시 얼린 거거든요. 그 사실 아이스크림으로서는 굉장히 맛이 없어져요. 맛이 급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될 정도로 근데 이게 또 크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라서 유통에서 절대로 온도 유지가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한번 녹았다가 얼면은 정말 맛이 없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네 예민한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언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좀큰 사이즈긴 한데 혼자 먹기에는 아이고 서장훈 씨는 서장훈 아시죠? 그 연예인 그 옛날에 그 뭐지? 배구 아니야. 농구 선수였다가 지금은 막 TV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분은 이거 한 통을 다 먹는다고 그 자리에서 한통다 드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그분은 워낙에 몸이 크시니까. 근데 이게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정말 두 번에 나눠 먹었나? 세 번에 나눠 먹었나? 그런데 처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었고 왜냐면 이게 처음에 딱그풀 때가 너무 딱딱해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기다렸다가 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짝 녹았다가 또 다시 얼고, 살짝 녹았다가 얼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이스크림은 그래요. 녹았다가 다시 얼면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은 소포장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지만, 그래도 작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이즈를 선호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카다미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다 먹어서 지금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오늘은 네, 펭귄펭귄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마카데미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럼 안녕히 갈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